안녕 보이르. 제가 엊그저께 영상 올렸었죠. 그 1억 원 11부로 이제 지금 나눔이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를 나눔하자는 친구들도 있었고, 복염과 가족의 이름으로 기부하자, 복염이 형 그냥 다 써, 부모님한테 효도하자 등등. 근데 저를 생각해주는 되게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돈 1억 원을 가지고 지금부터 저랑 우리 가족분들, 복염과 가족분들이 한번 쇼핑을 한번 나가봅시다. 아, 1억 원치를 쇼핑한다라 진짜 이게 참 심장 쿵쾅쿵쾅하긴 한데, 아 진짜 한번 쇼핑을 지금부터 한번 나가보죠. 같이 걸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이폰 11? 아이폰 11? 와 진짜 비싸다. 11 프로? 11 맥스. 아 저 그 아이폰 11 있잖아요. 네. 11 프로 10대 맥북도 10대 맞죠? 뭐? 1390이요. 네. 선생님 이제 아, 네, 금방 확인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갤럭시 누가 핸드폰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얼마예요? 괜찮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4만 8,500원. 그럼 이거 이걸로 비싼 건 그냥 아무리 랜덤으로 주세요. 다 랜덤으로 10대 주세요. 보시면 노트 10 플러스랑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가 있는데. 가격 차이 얼마인데요? 15만원씩 차이 나요. 아니, 괜히 해주세요. 네네. 가족들아, 미안하다. 이걸 관리비 좀 낼게. 구독과 좋아요. 여거 3대, 이거 2대 주세요. 한상전자 PC 전시상품 특별 행사. 어? 전시상품? 전시상품 세일은 어떤 거예요? 네, 전시상품으로 가져갈게요. 네, 한상 이해 해줘야 되나? 어. 이거 한 대씩 다 주세요. 네, 이건 좀 키스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거 키스 좀 있다고요? 네, 그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전시 가격에 새 거 있는 거 있거든요. 네. 전시 가격에 네. 새 거 두 개 가져가시고. 네네네. 요거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내가 키스 몇 좀 난 전시상품 괜찮지? 어. 맥북 때려 잡네. 왜요? 삼성 거 5대, LG 거 5대 맞춰주세요. 10대. 그러니까 전시상품이랑 껴서 해주세요. 싸게. 네, 깎을 수 있는 거 좀 깎아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패드 어떤 걸로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같아요. 색깔 상관없으시죠? 네, 5대 맞추세요. 이거 5대만 좀 주시네요. 맥북 프로 네. 용량은 또? 네, 네. 용량은 그냥 잘 좋습니다. 저 맥북이 근데 그 감성 빨이 있어요. 좋긴 좋아. 맥북? 맥북이에요. 맥북 프로. 맥북이 존나 비싸게 하면 하나 진짜. 야, 이거를 10개씩 들어있는 거야? 네, 네. 10개? 10개? 네. 20개? 20개? 네. 네, 알겠습니다. 아, 4천만 원씩 두 개다. 녹는다, 녹아. 보이르. 아, 쇼핑 끝났습니다. 자, 진짜 나도 내가 1억 원 가지고 이렇게 쇼핑을 해본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에어팟 20개,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노트 10이 하나, 둘, 셋, 넷. 삼성 갤럭시가 12대. 애플폰은 그 애플폰 몰라 이씨. 애플폰 11. 애플폰 11 프로 맥스. 그 다음에 이건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애플 총 13대. 그리고 갤럭시 패드들 A 4대, S 2대, 아이패드 5대. 야, 진짜 맥북 진짜 맥북이 좀 간지나긴 해. 항상 보면은 맥북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그리고 LG 그램 존나 좋은 거 2대, 그냥 좋은 거 3대, 삼성 노트북 9. 얘는 그냥 다 존나 좋을걸? 5대. 그렇게 해가지고 4,100. 왜 돈이 늘어났지? 아까 3,900 얼마였나? 하여튼 6,000만 원가량을 썼습니다. 1억치 다 쓰려고 했는데 매장에 물건이 없습니다. 네, 매장에 물건이 지금 있는 걸 다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가게들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줬는데 6,000만 원가량, 6,000만 원 좀 넘는 아이템을 샀어요. 근데 이벤트를 또 이제 앞으로는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남은 7일, 이제 6일이죠? 남은 6일 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1억을 이렇게 급하게 좀 쓰게 되네요. 한 명하면 다 찾아가가지고 만나볼 순 없지만은 제가 어떻게 보면 1억을 쓰면서 이렇게라도 좀 나눠줄 수 있는 게 추천이라는 생각하니까 마음 알았으면 좋겠고, 4천만 원 또 어떻게 써야 될지 약간 또 고민이긴 하네요. 응모는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되고, 당첨자 발표는 12월 9일에서 10일 넘어가기 12시 일부 직전까지는 내가 고정 댓글로 해놓을 테니까요. 71명입니다. 어떻게 제 마음이니까 진짜 71명한테까지밖에 못 가는 걸 좀 이해해줘. 이 소중한 4천만 원 또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분들 너무 고마워요.